해삼과 독특한 공생관계를 맺는 생물을 아시나요? 해삼은 항문에 있는 기관으로 호흡을 합니다. 이때 수미곡이라는 물고기는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해삼의 항문으로 숨는다고 합니다. 왜 해삼은 이 물고기가 자신의 항문을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만 있는 걸까요? 수미고기와 해삼은 공생관계로 수미고기가 해삼의 항문으로 들어갈 때 내부에 있는 더러운 물은 빠져나오고 신선한 바닷물이 들어가 호흡을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삼은 독소를 품고 있지만 수미고기 피부는 점액질로 이루어진 덕분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때로는 해삼 안에 수십 마리의 수미고기가 있고 그 안에서 짝짓기도 한다고 하네요. 잔지식이 하나 더 늘었네요.